아, 예, 굿모닝. 보호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예, 유튜브 찍으려고요. 유튜브 찍기 전에 그래도 얼굴이 좀 환하고, 좀 이렇게 호감형이어야 좀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구독해 주시고,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얼굴도 깔끔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장이요. 네, 그래서 저도 원래 그전에는 안 했는데요. 요즘 피곤하고 그런지 피부가 좀안 좋아지더라고요. 남자도 예, 좀 꾸며야죠. 안 그러세요? 그래서 꽃보다 남자.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영상 찍기 전에 일단은 지금 꽃 분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파운데이션 바르고 있습니다. 비비크림. 남자들은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제 방이에요. 제 방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컴퓨터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도 제뭐 책상이죠. 솔직히 별건 없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해서 아 보호망 스튜디오는 보호망 사무실 어떨까 되게 궁금하신 분들 계시는데 되게 조촐해요. 뭐 그렇게 진짜 막 현란찬란하게 뭐 그렇게 유튜브 뭐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따로 방도 있고 저기 회의실에서 그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좀 과감히 조금씩 이제 빛이 보이니까 좀 과감히 투자해서 시설도 좀 좋은 데로 나중에 이사 가고 그리고 이렇게 좀 유튜브 쪽으로 좀잘 이렇게 생동감 있게 찍으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저희 뭐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보셔도 깔끔하고 뭐 카메라 질도 좋고 또 이렇게 화면이 깔끔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저 이렇게 남들은 뭐 자다 일어나는 모습 아니면 이렇게 화장하는 모습 창피해하는데 아,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요. 제가 뭐 그렇다고 좀 비호감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예 하고 있고요. 여기 거울이 있네요. 여기에다 보고 해도 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오늘 또 좋은 정보 올리려고 그래서 지금 네 예, 분칠하고 있습니다. 분칠을 네 그래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깔끔한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제가 뭐 있는 모습 뭐 너무 보험 쪽으로만 올려드리면 또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제가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 이런 거다 찍으려고 합니다. 이제 마저 분장할게요. 네. 네, 아, 좀 번졌네요, 예. 예. 완전히니까 여자 같죠? 네. 그래서 입술도 그냥 요즘 바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저도 유튜브 찍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예,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보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좀 훈남이 낫잖아요. 그래서 저도 훈남은 아니지만 훈남 되려면 살 먼저 빼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뭐 깔끔하게 일단은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치매에 관해서 제가 좀 찍으려고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고 또 4월달에 지금 너무 바빠요. 그래서 4월달에 보험료 인상 때문에 지금 진짜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시는데 뭐 어저께도 거의 1시 정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목요일인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화수 이제 한 6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영상을 또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침이에요. 아침 지금 8시 50분 정도 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출근하지 않았네요. 저희 스태프분들도 요즘에 계속 늦게 들어가서 그래서 피곤해서 제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는 출근 9시까지 꼭 나오시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너무 힘들어 해서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화장 잘 됐나요? 아까 화장하는 모습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저도 유튜브 찍으면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화장하는 모습. 근데 아예 깔끔한 게 낫잖아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피부 관리 잘해서 꽃미남으로 다시 변신하겠습니다. 예. 저기 사무실인데 잘 보이시나요? 여기 아무래도 지금, 아, 항상 보호망, 네. 제가, 예, 출근, 다른 분들 거의 8시 반에서 9시 정도에 출근하고요. 네, 항상 제가 일찍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있죠. 네, 그리고 항상 한분또 있죠? 저 말고. 예, 여기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누군지 아시죠? 저랑 같이 영상 찍은, 예, 보험쌤입니다. 보험쌤. 네, 그래서 저보다 더 독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막, 어우, 뭐 아침 뭐 7시 뭐 이렇게 왔다가 밤 12시 1시에 가고 정말 집에서 안 쫓겨나는지 모르겠어 정말. 그래서 저한테 항상 이렇게 원망을 해요. 보호망님 저 노후대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저 집에서 쫓겨나요 이러는데
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봐보세요. 오늘 아침에 7시 왔어요. 정말 독한 요자죠, 요자. 네, 그래서 네, 이분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랑 같이 수요일마다 영상도 찍잖아요. 근데 말도 잘하시고 또 보험 영업도 잘하시고 저 우리 회사 에이스예요. 그래서 정말 뭐 업적이나 뭐 이런 성적 이분 진짜 급여 연봉 까대면 진짜 깜짝 놀래요. 진짜 대박이에요. 예.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 열심히 하고 돈잘 버는 사람은 결론 다 이유가 있어요. 그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 또 예진 아빠님 이쪽 방에 계시는데 예진 아빠님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구독자 여기 지금 계시고 옆에 또 우리 유희관 점장님이라고 또그 법인 계약 정말 최고봉 정말 잘하신 분인데 여기 계시고 혼자 나와가지고 그냥 셀카봉을 놀이하고 있어요. 예. 계속 영상 찍고 있다가 예 그래서 지금 얼굴 분칠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찍기 전에 다시 한번 아 어떻게 하면 영상 좀 좋은 거 찍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기 이제 보험대님 예 항상 이렇게 얼굴 꽃단장하시고 영상 찍으시니까 오늘 봐봐요. 여기 청바지고 편하게 입고 왔죠. 항상 이렇게 그 깔끔하게 하고 오시는데 오늘만 그렇다고 얘기를 텔레파시로 하라고 하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 3월달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7일밖에. 제가 요즘에 이제 현대해상 333 어린이 보험 많이 올려드리 아니 어린이 보험도 많이 올려드리고요. 또333 유병자 보험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도 올려드리고 뭐 지금 일단은 가장 많이 가입하는 거 어린이 보험 그리고 어린이 보험 아니면은 그 치매 있죠. 제가 항상 올려드렸던 거 치매 이제 라이나 땡땡 상품 그쪽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일단 4월달부터는 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수술비가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수술비, 건강보험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있어요. 그리고 증권 리모델링. 그러니까 기존에 실손보험 가입되는데 이거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 4세대 실손보험 변경 전에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지금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인데 증권 분석해줘서 불필요한 보험료는 좀 빼고 좋은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입을 원합니다 하고 저한테 하루에 정말 몇십 명씩 카톡을 지금 예약을 걸어주셨는데 제가 어찌됐든 간에 연락을 해가지고 한분한분 꼼꼼히 해서 좋은 상품 추천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저 보호망도 뭐 상품 쪽으로 많이 올려드리긴 하는데 정말 인간 보호망 제 이름이 안태수거든요. 그래서 뭐 안태수보다 요즘에 보호망이 좀 많이 친근하긴 하는데 일단은 뭐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믿어 주시고요. 상품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좋은 관리자, 좋은 설계사를 만나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나 무슨 문제 있을 때 그래서 깔끔하게 관리해 줄수 있는 관리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저를 떠나서 설계사들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이렇게 아침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모두들 정말 행복하시고요. 감사하고 뭐 보험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초심을 잊지 않고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뛰는 모습 언제든지 보여드릴 테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